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27일자,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조금, 뭐랄까요,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어제, 여의도에, 매일 이제 여의도에 가는데, 저녁에 조금 약속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가, 거기 이제 증권사 화장실을 잠깐 들어갔었는데, 화장실에서 저를 딱 보더니, 혹시, 이상로 전문가님 아니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아 네네 맞습니다. 오줌 누고 있는데.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네 반갑습니다. 카드만 옆에 또서 있어요. 그래서 나다 누고 난 다음에 이제 아유 네 반갑습니다 하고 이제 그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이제 옆에 따라오시면서 종목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오늘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거는 좀, 그 상황에 좀 그렇더라고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제가, 거기서,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서 대답하기 조금 그러네요. 하고, 나중에 방송 보시다가, 거기에 공짜 문자니까, 문의하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를,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화장실에서 부끄럽잖아요. 저도 일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고.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난처합니다. 그렇게 이제 딱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번호 보이시죠? 013-3366-8288번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해결을 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니까요. 그쪽으로 문자를 꼭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맞춰서 종목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니면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종목 상담 가능하니까 종목 상담을 할수 있도록 공개 방송을 조만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월요일에 해야 되는데 또 마감일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는 꼭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시장 잠깐 보시면 일단 중국이 지금 현재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는데 불구하고 중국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 대신 니케이 경기 민감주들이 큰 반등이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일본이 경기 민감주가 많다 했죠. 환율이 1,120원대 상당히 안정적인 구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국 10년물이나 30년물을 안 고쳤는데 미국 현재 10년물하고 30년물 한번 찾아볼게요. 지금 얼마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미국의 10년물이 오늘 소폭 빠졌습니다. 빠져가 0.1% 빠졌고, 올해 30년물 같은 경우에도 0.3%가 빠졌어요. 0.33, 0.1%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자체가 지금 장기 국채금리가 상당히 뭐랄까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오히려 오늘 미국이 1000포인트가 상승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아, 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반등, 물론 반등이 나올 시점이었죠.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미국이 반등 나올 수 있는 시점입니다. 시점이 했는데 월요일에 한번더 빠졌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 이제 화요일부터 갑작스럽게 큰 반등이 지금 수요일날 지금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대신 한번더 빼는 거 그런 건 이제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거기에 반등이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제 반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오늘 밤에 과연 이걸 유지를 할수 있을까 그게 걱정되더라고요. 내일 그러면 미국장이 다시 한번더 빠질 수도 있는데 그 걱정이 먼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 자체는 하락장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안에서도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은 지수보다는 우리가 종목별로 조금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그 안에 종목군으로 들어갔을 때 개별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 더 집중을 하시면서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모처럼 지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코스피가 현재 바닥권역을 지금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반등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키포인트, 우리 요걸 보시는 분들만, 제가 조금 팁을 한개 드리면, 여기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붙었거든요. 그죠? 거래대금도 붙었어요. 자, 거래량은 결국에는 체결량이라는 거예요. 체결량.
그러면 오늘 390094면 여기서 이제 매수에 대한 거래량도 390094입니다. 매도에 대한 거래량도 390094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누군가는 매도했지만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잖아요. 체결이 됐기 때문에 거래가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바닥권역에서 많은 거래가 지금 손바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지를 여러 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수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수는 무너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너지더라도 개별 종목군들은 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시장 자체는 하락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어때요? 지금 거래가 더 붙었죠. 바닥에 거래가 붙으면서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 자체가 이익 실현에 대한 흔적이 없었거든요. 흔적이 없으면서 여기를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뭐 우리가 오늘 미국장 5% 올랐다. 아씨 기분 좋다. 여기에 나도 막풀뭐 몰빵을 해야겠다. 그렇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되고 시장 자체는 지금도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똑같다. 그렇게 보는 게 가장 적당합니다. 자, 오늘 조금 특이 사항이 좀 있었는데 외국인하고 지금 기관이 오늘 매도치를 쳤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은 매수로 오랜만에 들어왔지만 기관이 또 매도를 쳤어요. 결국에는 이 기관은 금융투자 얘네들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노렸다는 거예요. 대신 이제 투신권이 다시 한번 더 매수를 해주는 모습. 연기금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어요. 얘네들이 국가 돈 자체로 어떻게 운영하는지 꼬라지가 참한 번씩 열받습니다. 보면 하는 거 보면 지금 많이 사줘야 되죠. 지금 많이 사줘야지 우리가 건전하다 생각하고 좀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우리가 주식시장에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데 연기금 운용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렇고 자 이어서 계속 보면 일단 오늘 화장품주들이 상당히 올랐거든요. 화장품주들 섹터군 자체가 뭐 다들 불을 뿜었습니다. 화장품주들이 뭐 오르는 것 자체 오늘 이슈가 됐던 것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 있다. 그에 따른 기대감으로 좀 풀이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내용이고 제가 바라봤을 때는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시진핑은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확실한 건 아니고 유력하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부분 자체보다는 우리가 한중 정상회담을 언제 했냐는 거죠. 작년 12월 달에 했어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년이 흘렀거든요. 1년이 흐른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보자는 거예요. 중국이 그때보다 우리나라의 관계가 좀더 회복이 됐나 안 됐나? 회복이 됐죠. 그럼 관광객은 더 늘어났나 아니면 줄었느냐? 더 늘어났습니다. 그건 뭐냐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에 대한 실적 자체는 좀더 긍정적일 수 있는 그런 4분기가 연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기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의 화장품주들 자체에 대한 주가가 저렴하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장품주들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했었고, 오늘 시장에서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기저효과적인 분위기가 먼저 깔려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군들도 오늘 다시 한번 뽑아내면서, 제가 요거는 한 20만, 22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했죠. 한번더 반등 나오는 과정이고요. 한국콜마, 뭐 이런 것도, 지금 다시 한번 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 그리고 뭐 코스맥스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LG 생활건강 뭐 이런 것들 지금 좋은 모습들 다시 한번 나타낼 수 있거든요.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을 계속적으로 좀 가지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금감원 분식 개정안 논란에 지금 크게 급락세를 좀 나타냈는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내용을 한번 같이 우리가 살펴보면, 자, 어때요? 안에 내용이, 결국에는 오늘 뉴스, 여기 나왔죠. 금감원이 고위분식 개정안에 대해서 개정안을 지금 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용이 뭐냐면, 자, 여기 나오죠. 금감원이 사전예고 외부 감사 및 회계 등에 대한 규정 시행 세칙 개정안. 여기에 나오죠. 고위분식 금액이 50억 원 이상일 시 엄중 조치한다. 요거예요.
그냥 결국엔 지금 분식회계권이 지금 얼마짜리로 잡혀있습니까? 218억 원이 지금 잡혀있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다 보니까, 아, 그러면 음중조치를 한다고 했으니까 결국에는 또다시 거래정지까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판단하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분식회계 논란이 있는 기업들은 조사가 들어갔다, 그리고 검찰 조사 들어갔다,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가급적이면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는 상당히 안 좋아요.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 잘못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나 괜찮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드렸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야지만 코스닥이 오른다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 우리가 조금 판단하셔야 되는 것은 저게 쉽게 넘어갈 일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게 장기화가 된다는 것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당장 주가를 계속적으로 뽑아내기는 힘들다라는 거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다른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에 따른 파급 여파를 미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해라? 빠질 때 대응해야죠. 빠질 때. 올라갈 때 같이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 빠질 때 그에 따라서 바이오주들에 대한 건전성을 좀더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지금 꾸준히 문제가 좀될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때, 바이오주들 마찬가지, 제약주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식에게 논란이 없는 기업들을 조금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문제가 상대 쉽게 해결된다면 그때는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염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더 관망에 대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보시면 오늘 에어부산이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크게 올랐는데, 자, 실질적으로 이제 저가 항공이죠, 에어부산. 근데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상장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에 장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어제도 비피도라는 기업이 어제 또 상장이 됐는데, 자, 우리가 이런 기업들을 조금 생각하고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가, 결국에는 이 비피도라는 기업의 공모가가 얼마냐면 15,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에 상장된다는 것은 상장되기 전에 KOTC에 있거나 코넥스에 있거나 장외 주식상에 있거나 그렇게 있다가 뭐 기술 특례를 받든지 아니면 상장 요건을 갖추든지 해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없었다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에 보유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장된다는 것은 결국엔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 에어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상승이 올랐다고 해서, 와, 내일도 또 다시 한번더할수 있을까? 한번더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내일 한번 사볼까? 그거는 투기예요. 분석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공모가가 얼마 있는지, 그에 따라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그 전에 스토리를 먼저 아셔야 돼요. 상장이 되면 항상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신입생들한테, 어이구, 야, 병아리들 축하한다.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인기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상장된다는 것은 그 상장 종목군들에 대해서 상당한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인지를 하시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될 때 스토리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번 같이 봤는데, 오늘은 내일장 관심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독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한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 호르몬 출현지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토톱, 그리고 제넥신의 최대 주주,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고, 이런 한독 같은 경우에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바닥을 오랫동안 다졌어요. 다지고 난 다음에 주가가 한번 빠져서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올라왔을 때도 그 성장 호르몬 치료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요. 여기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도 그 얘기 나왔었고, 지금 다시 한번 또 돌파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돌파할 확률이 좀더 높지 않나, 그렇게 보고, 첫 번째 한독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시노팩스입니다. 시노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와 납품이 들어가고 있는 업체와 시노팩스와 같이 전해질 막을 개발하고 있어요. 제가 전해질 막이 중요하다는 것은 수주차를 설명드리면서 많이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냥 이 시노팩스가 지금 적자는 아니거든요. 흑자가 꾸준히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저는 과도하게 조금 하락했지 않냐라고 보고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한국콜마. 한국콜마 강조 많이 했죠. 한국콜마 별 다섯 개입니다. 자, 이런 기업들은 정말 눈여겨보셔야 돼요. 자, 지금도 이미 저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어요. 우리가 이 종목권은 6만 원대부터 했는데 지금 보면 6만 9천 원까지 올랐는데도 지금도 저는 저렴하다고 봐요. CJ 헬스케어에 관련돼서 주가가 한번 크게 들썩거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좀 빠져왔거든요. 물론 뭐 부채가 많이 적니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일단 시너지가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바닥을 지금 현재 찍고 난 다음에 중국에 대한 부분을 올라올 때 수급을 보세요. 바뀌고 있죠. 이런 부분을 본다면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주가에 대한 주가도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원 시스템인데, 한원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한온, 그러니까 겨울과 따뜻할 자잖아요. 그 겨울과 여름을 시스템적으로 공조하는 거, 공조 장치를 만드는 업체. 이 기업이 원래 한라 비스템 공조입니다. 그러니까 공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조기업은 이제 에어컨 틀고 아니면 히터 나오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 기업이 2차전지 안에 전기차 관련주로서도 조금 부각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제 포드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한50%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점유율 1위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대차에 대한 매출처 단일화보다는 다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해서 바닥에서의 지지 여부도 좀더 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가 한번 같이 보시면 고가 권역에서 매수가 많이 들어왔던 것이 기관이었고, 외국인들 매도를 했거든요. 결국엔 여기에 손바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권역에 지금 매수를 한건 누굽니까? 기관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가 권역에서 이렇게 양봉을 형성시킬 때마다 또다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고가 매수, 저가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매집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지금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더 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네 가지 종목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거래일은 내일 하루가 남았는데, 시작이 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또 반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화이팅 하면서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